설명. 한글 정자에서요, 원 할 때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왜냐면은, 여기가 우리가 오행을 따질 때 봄에 해당합니다. 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간방향이죠. 간방향은 이 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 그리기, 우리 기초에서 할 듯이 반드시 가면서 99일 때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몇 번이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거. 그래서 원 그리기를 이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이 방법이고 하나는 여기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단지 원을 그리되 가면서 방향 전환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글에서 내리긋기는, 제가 저 한글 기초에서 설명했다시피, 자, 이 방향에서 붓을 놓으시면 45도입니다. 이 방향은 45도로 들어간다 생각하세요. 45도. 45도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서 붓을 전합니다. 약간. 이렇게, 이때, 요래 놓고 붓을 왼쪽으로 당기면서 붓 방향 전환을 합니다. 요 방향 전환을 해서 다시 붓을 중봉으로 모아주고, 즉 말해서 붓끝이 가운데 오도록 모아주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오면서 붓을 들면서 약간 가늘게 하면서 이쪽은 약간 이쪽 빼줍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글자 쓰기 위해서 첫째는 붓을 모으는 방편이고, 요 부분은 그 다음 글자를 가기 위한, 그래서 이쪽으로 약간 왼쪽으로 해줘야 붓이 모입니다. 그 방향 두 가지입니다. 붓을 모으는 방법과 하나는 다음 글자를 쓰기 위한 것. 자, 그 다음에 시에서 요 들어오는 것과 이 들어오는 것 조금 차이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와서 여기서는 붓을 돌리면 바로 꺾어줘야 됩니다. 꺾으면서 붓을 모읍니다. 가면서 다시 방향 전환, 다시 와서 방향전환하고, 요 끝은 여기에서 수평 간다는 마음 빼지 마시고, 여기에서 수평으로 가서 붓을 해봉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고요. 요 방법은 요걸 우리 내리끊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내리끊기 온다는 것을 멈춘다는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글의 점은, 자, 내리끊기를 여기서 왼쪽으로 하면서 방향 전환 하는데, 요 부분을 와서 쓰면서 마무리해 주는 것이 점입니다. 다음, 옆으로 꺾기가 되면은, 옆으로 꺾기도 와서 오른쪽으로 밀면서 붓을 모아줍니다. 다시. 그래서 중봉을 만들고 다시 갑니다. 가서 요 부분도, 끝나는 부분도, 이쪽은 마치는 부분도 왼쪽으로 방향전환해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은 옆으로 꺾기와 내리꺾기만 잘하면은 모든 한글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옆으로 꺾기, 붓을 놓아서 옵니다. 와서 위로 약간 밀듯이 해서 붓 방향전환을 완전히 해줍니다. 되면은 붓을 쭉 갑니다. 가서 다시 여기에서 아래 왼쪽으로 방향 전환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시 씁니다. 그래서 붓을 모아주는 것. 이것이 내리끊기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위는 거의 수평으로 가고 밑에는 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반드시 정확하게 익히면은, 그럼 옆으로 꺾기에서 처음 익히면은 이것이 할 때 점이 됩니다. 할 때 점이 되겠죠. 다음에 뒤끝은 아할 때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은 옆으로 꺾기와 내리꺾기만 정확하게 익히시면은 모든 한글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한글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옷 할 때도 요 시옷이 내려와서 와서
여기서 바로 방향전환 왼쪽으로 붓을 완전히 꺾습니다. 꺾으면서 붓을 모아줍니다. 모아줘서 여기서 해봉하는 것, 소 같은 거요. 다음 여기서도 요거는 요 옆으로 꺾기를 약간 길게 한다고 보면 됩니다. 와서 붓을 방향전환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옆으로 꺾기와 내리 꺾기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은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거 이걸 이제 아리아점이라 그러죠. 아리아점인데 이 이제 아입니다. 원래 우리 그 고음에서 아가 됩니다. 요 점은 요렇게 찍는 방법이 있고 또 요렇게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글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다음에 또 제가 또 자세히 또 그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추에서도 치엇에 치엇이나 히엇에서 점은 요점이죠. 그러니까 마무리해서 바로 해주는 것. 그래서 쭉 걷지 마시고 이건 틀린 거예요. 와서 붓을 방향전환 딱 해줘야 됩니다. 해주면서 붓을 마무리하는 것. 이걸 꼭 익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 비열에서 요 도르는 방향과 이 도르는 방향이 조금 틀립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와서 방향전환해서 내리 꺾고 요거는 약간 각이 이래야 되죠. 이렇게 해서 또 방향전환해서 내리 꺾기처럼 꺾는데 요 부분에서는 여기에 그 방향전환하는 요 부분에 대어서 마무리해주고 아점처럼 여기서는 요렇게 마무리합니다. 요렇게 마무리 하는데 요거 안에를 정사각형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 여기 끝이 약간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것은 이거하고 같이 마주친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요 부분도 요것이 요거보다는 약간 요렇게 나와줘야 돼요. 비업에서는 요걸 좀 요거 내려오는 것과 요거 약간 나오는 걸 요 꼭 지켜주시고 이 방향과 이 방향 그 다음 요 방향 전환 꼭 지켜주시고 그 다음 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음도 여기에서 방향 전환해서 내려오고 요 부분에서 돼서 여기 기억할 때 바로 방향 전환 여기서도 비업할 때 마찬가지죠. 약간 나옵니다. 요 부분이 여기서 정사각형 그리고 요거는 바로 내려온다 보시면 되고 요것도 여기에서 조금 차이 있고 요거는 위하고 같이 거의 맞아 들어간다 고래 보시면 됩니다. 다음 미연에서 미연이 굉장히 어렵는데요. 요 부분은 내리꺾기를 아주 가늘게 내리꺾기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방향전환에서 내려와서 여기에서 붓을 대어서 누르면서 바로 방향전환 붓을 방향전환 해줍니다. 해주면서 붓을 써나갑니다. 나가면서 붓을 모아주는 거.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물이 있을 때, 물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넘치지 않아야 됩니다. 물이 여기에서 이렇게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이래 되면 안 되고요. 물이 항시 요 안에, 그 수평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요런 부분. 그래서 요 부분에서 반드시 와서 방향전환을 해주면서 그걸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와서 쭉 일어나가면 안됩니다. 이거 절대로 안됩니다. 다음 티것에서 요 부분에 요것도 이래 됐을 때 니언하고 똑같죠. 와서 방향전환 해서 나가주는 거 요 부분도 니언이 되면은 디귿 티귿이 다 되겠죠. 리얼하고 그 부분요. 그 다음 요 리얼 부분은 자 요것도 똑같죠. 한일처럼 방향전환하고 와서 여기서 대어서 아래로 붓을 방향전환 해줘야 됩니다. 해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방향전환하고 여기서도 니언처럼 여기서 방향전환 해서 붓을 이렇게 가는 것. 자 리얼도 마찬가지죠. 요 부분에 미세한 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뭐 갖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간격 같은 거 조심해 주시고요.